안녕하세요, 하피디입니다. 어제였죠. 매트릭스 4편 리저렉션이 전세계 극장 개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봉일에 제 홈쇼터 시스템을 통해 매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감상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해봅니다.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개봉 당일에 집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HBO Max 때문입니다. HBO Max는 워너비디오가 운영하는 OTT입니다. 지난해 워너비디오가 2021년 극장 개봉작 17편을 극장과 동시에 HBO Max에 서비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고질라 vs 콩부터 더 소사이드 스쿼드, 듄과 같은 대작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워너의 결정에 워너와 오래 작업해온 크리스토퍼 놀란, 드니 빌레브와 같은 감독들이 크게 반발했죠. 하지만 워너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제작비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HBO Max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보존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자의 우려와 달리 듄은 극장 개봉 수익 3억 달러를 달성했고 HBO Max에게도 역대 사용자 최대 증가를 가져다 줬습니다. 극장과 OTT 모두에서 흥행에 성공한 선례를 만들어준 거죠. 예정된 2021년 극장 HBO Max 동시 개봉작 마지막 작품이 매트릭스 리저렉션이었고 바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HBO Max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HBO Max를 통해 서비스된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4K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합니다. 스펙으로만 본다면 돌비 시네마 같죠. 비트레이트를 살펴보면 피크로 30.26Mbps, 영상 평균은 18Mbps대를 기록합니다. 피크를 높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18Mbps 수준이기 때문에 화질은 디즈니 플러스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음질은 768kbps 고정이고요. 화질은 좋습니다. 비트레이트가 조금 아쉽지만 이전보다 최적화를 잘 해낸 인상이에요. 군데군데 HD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장면도 눈에 띕니다. 넷플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사도 HDR과 같이 OTT를 위한 배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효과가 동시에 몰려있는 장면이 아닌 이상은 비트레이트 부족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돌비 비전 지원하는 OLED TV라면 만족하며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따라 화질은 극장보다 우수할 수 있지만 아쉬운 것은 음질이죠. 768kbps의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액션씬에서 아쉬움이 두드러집니다. 현재 수준에서 영상 비트레이트는 굳이 올려달라 하지 않을 테니 대신 오디오 비트레이트를 3에서 4Mbps 수준까지만 올려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HBO Max의 매트릭스 리저렉션, 극장과 비교하면 영상은 승, 오디오는 패입니다.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OTT로 감상하고 나니 시장의 중심이 더 이상 극장이 아니라 OTT로 쏠려 가고 있음을 절감했어요. 비트레이트만 조금 더 현재보다 높여준다면 홈시어터 시스템으로 가정에서 극장보다 우수한 화질과 사운드, 극장보다 더 편안한 소파에서 감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극장 안에서는 즐길 수 없는 맛있는 음식과 멋진 와인을 곁들이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객분들은 어제 모두 개봉 당일 자택에서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감상하실 수 있었어요. 듄도 마찬가지였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세팅을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 국내 론칭 이후 저희에게 홈셔터 설계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OTT를 통해 홈셔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난 인상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점점 가속화되면 116년의 역사를 가진 극장은 사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매트릭스 리저렉션, 평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영화죠. 저는 기대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럭저럭 재밌게 보긴 했는데요. 기존의 매트릭스 팬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지만 새로운 매트릭스 사가를 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팬서비스에 가까운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극장과 다른 OTT의 장점은 지루할 때 빨리 돌려볼 수 있다는 점이죠. 저도 다소 지루했던 중간에는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내일 공개된 영상은 하피TV의 선물로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